나는 이래서 브런치 카페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 제가 자주 가는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를 가는 이유가 네. 잘생긴 셰프가 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훈남 셰프들이나 아니면 아주 잘생긴 종업원들이 네. 사람이 사물은 아니지만 네. 그냥 막말로 내 건 아니지만 그냥 보고 좋잖아요. 근데 저기서 지금 요리하고 계신 셰프님도 네. 훈남 셰프님이세요. 아, 훈남이시죠? 맞아요. 저희 수다 떨고 네. 있는 사이에 지금. 어느 정도 요리가 됐나요? 한 반 정도 됐습니다. 반 정도? 빨리 하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네. 어느 정도 요리가 됐는지 이거 좀 더 이렇게 인터뷰 좀 나눠볼까요? 훈남 셰프님이시니까. 네. 와, 빨리 하시네요. 와. 가장 먼저 요리가 한 가지 와있으면 요거는 뭔가요? 예, 네, 치킨 파입니다. 치킨 파니니? 네. 아, 네. 지금 만드시고 계신 요리는 뭐예요? 저 보는 건? 리코타 네. 시금치 샐러드요. 아, 리코타 시금치 샐러드. 아,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브런치 카페에 유독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오잖아요. 네. 이런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는지. 아무래도 그... 훈남 셰프라서. 아, 그렇지. 너무 크게 웃었죠, 제가? 아니, 근데 정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아까 한영근 씨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가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맞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어울리죠? 네, 네. 네. 나이가... 나 저보다 어리신 분. 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나 여자친구는... 근데 너무... 아, 그래요? 인터뷰를 하러 가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 궁금해서. 시금치를 죽여놓으신 분.